쌀 10kg에 9,900원, 라면 20개가 2,500원, 한우 등심구이 300g은 8,900원.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50% 이상 싸게 물건을 판다는 한 쇼핑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문하고 한두 달이 지나도록 물건을 못 받았다는 제보가 줄을 잇습니다. 죄송하다고 언제 뭐 배송해드리겠다고 안 그러면 좀 더 기다려달라고 며칠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 자체가 없었어요. 환불도 잘 안 된다면서 소비자들끼리 인터넷 대화방에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러고나 나중에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이게 터지는 건가? 이게 사기인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런 심리 이용한 것 같다는. 하지만 구매액이 크지 않아 신고를 주저합니다. 일단은 소액이니까 둘 다 합쳐서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신고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 쇼핑몰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SBS에서 왔습니다. 물류 창고 유리창에 라면 상자가 비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공간이 적잖이 비어 있습니다. 본사에선 다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카메라 내리시고 녹차 마시고 들어와서 이야기하시게. 같이 녹음을 하시죠. 서로 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마침내 쇼핑몰 임원을 만났는데 왜 물건을 안 주고 결제는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환불을 받는 게잖아요. 경쟁 쇼핑몰들이 방해해서 물건을 못 대고 있다면서도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는 공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거를 공지나 사전 공지 없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금에 유도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사실 인터넷 쇼핑몰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업을 위해서 회원을 늘리는 이벤트를 하는 거라고 털어놓습니다. 8월 중에 프로젝트가 똑같은 그 외식 사업들이 도입이 돼요. 지금 프로그램 들어가서 베타 버전이 한 2주대로 나와요. 경찰은 배송이 일부라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법적 조치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고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만 또 한 번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